김영쌤님, 영상 보고 산업기사 기출문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비전공자가 기출문제를 보면 공식, 여러 가지 기호 등이 나오는데, 해당 기호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출문제집에서도 풀이만 나와 있지, 기호에 대한 설명이 안 돼서 대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그냥 문답과 해설을 그냥 통째로 외워야 하는 건가요? 기호를 하나도 모르니 생각보다 많이 난해하네요. 나합격 정기기사 필기체 1권을 보시면 1권은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첫 번째 장에 이렇게 단위하고 뭐 단위에 따른 승수, 뭐 기호, 그리스 문자 이런 걸 정리해 놨어요. 그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기호에 따른 뭐 명칭이나 단위들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기호를 어떻게 읽는지도 이렇게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것들을 한 번에 보고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만 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문제를 봤을 때또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암기했다고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우선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암기해 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전계 2, 볼트퍼 메타, 전속밀도 D. 쿨럼프 메타의 제곱, 유전율, 입시로는 입시론 제로, 입시론 R, 파라드퍼 메타. 분극의 색이 P는 쿨럼프 메타 제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뭐, 전개가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처음에 공부하시는 거는 깊숙이 공부를 할수 없을 뿐더러 알아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공부를 해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잘 보세요. 전계 2. 아, 전계라는 거는 2로 표시를 하는구나. 그리고 전계는 단위가 볼트퍼 메타를 사용하는구나. 이거 V가 볼트고 이게 메타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아, 전속밀도를 D라고 표시하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전속밀도는 쿨럼프 메타 제곱. 아, 이렇게 단위를 사용하는구나. 이게 쿨롱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시면 제가 기출문제 해설하는 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알아가시면 돼요. 솔직히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지금 몰라도 돼요. 예, 중요한 건 기출문제 암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그렇게 주셔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유전율.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자, 이럴 때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전에 이렇게 생겼네. 요걸 아 입시론이라고 읽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 요거 입시론이지 하고 입시론 이렇게 써보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거를 입시론이라고 읽는구나. 그럼 입시론 제로, 입시론 R은 파라드퍼 메타. 파라드퍼 메타. 아, 유전율의 단위는 파라드퍼 메타를 사용하는구나.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분극의 세기는 아, P로 표시하는구나. 단위는 쿨럼프 메타 제곱. 어? 전속밀도랑 똑같네. 아, 분극의 세기와 전속밀도는 단위를 같게 사용하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이는 것들만 이해해 가시면 됩니다. 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거 답 2번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분극의 세기는 전속밀도 마이너스 유전율 입시로 곱하기 전계의 세기. 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구나. 그냥 이렇게 암기하고 요거 암기하고 또 써보셔도 좋습니다. P는 D 마이너스 입시로 E, 단위는 쿨롱퍼 메타의 제곱.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네, 써보시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요 해설이 있죠. 해설에 보면 이거는 공식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연습장에다가. 아, 분극의 세기. P라고 아까 적었지? 그럼 P는, 유전율. 입시론 제로 곱하기 비유전율. 요게 비유전율이거든요? 비유전율. 비유전율. 비유전율 마이너스 1. 그냥 비유전율 이런 거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 이거 몰라도 돼요. 기출문제 보시면 계속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아, 비유전율 마이너스 1 곱하기 전계 세기. 이거는, 뭐, 아,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되는구나. 예, 입시론 제로, 입시론 R, E 마이너스 입시론 제로, E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아, 요거는 입시론 E. 아, 입시론 제로와 비유전율 이거를 그냥 입시론이라고 했으니까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입시론 제로, E. 그런데
아, 여기서 전속밀도는 유전율과 전기세기 E를 곱해서 전속밀도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러면, 아, 이렇게 나타내어지는구나. 그래서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까지 처음에 암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요거는 그냥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고요. 문제 보고 답 암기하시고 넘어가세요. 다음 문제로. 그 다음 문제도 이렇게 쉽게 쉽게 암기하고 가셔야 20문제를 한 2시간? 길어야 2시간 반? 요 정도에 다 보시고 암기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출문제 10개년도 3,000문제입니다. 3,000문제인데 이 문제 하나하나를 전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전기제약약 책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뭐 이론 찾아보고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이러면서 나가버리면 이거 한 문제 보는데도 한 20분, 30분 걸려요. 우리가 시험 보러 가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문제 푸는 일이에요. 그냥 이 문제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똑같이 나오면 답을 찾는 거. 기출문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셔서 이 문제 똑같이 나오면 그냥 답을 찾을 수 있으시면 돼요.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계속 반복해서 보잖아요. 이 문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반복돼서 나오고, 이 반복되는 해소를 계속 적어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구나 하고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간단간단하게 암기하고 넘어가고, 암기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회로 이론입니다. 회로 이론. 정수가 8분의 파이, 요거 라디안이거든요. 요런 것도 제 영상 보면 제가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 아, 요렇게 표시하는 게 라디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상 정수가 라디안 포 메터인 선로에 1MHz에 대한 전파 속도는 몇 메가퍼세크인가? 전파 속도를 물어봤네. 요게 답이 1번이거든요. 근데 이건 계산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보고 우선 답이 1번이라는 걸 암기해 두시고요. 문제에서 전파 속도 물어봤죠? 전파 속도, 제가 해설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파 속도는, 예, 주파수 곱하기, 예, 요거 람다. 람다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른다 하면은, 처음에 보여드린 람다 어딨어요? 이렇게 적혀, 아, 이거 람다라고 있는 거구나. 요거 확인하고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문제에서, 아, 요거 람다라고 있는구나.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람다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아, 람다는, 요거 B, 베타라고 있는데, B분의 2파이 F구나. 그러면 요 B, 여기 위상 정수라고 써놨죠? 위상 정수는 문제에서 8분의 파이라고 줬어요. 그죠? 아,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구나.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 1MHz는 이 메가는 10의 6승입니다. 이것도 제책 처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단위 환산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와 있어요. 아, 메가는 10의 6승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 헤르츠로 나타내면, 아, 요거 문제에서 준 주파수에다가 10의 6승을 곱해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2파이 곱하기 주파수. 1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고. 이거를 공학용 계산기에다 그냥 요대로만 넣고 는 누르면 문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잖아요. 근데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쭉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전파속도 V는 주파수 곱하기 람다구나. 얘가 위상정수분의 2파이 F로 나타내는구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러면 이거 그냥 똑같이 적어 보세요. 위상정수는 문제에서 8분의 파이라고 주고 주파수는 문제에서 1MHz인데 이거를 헤르츠로 바꾸면 1 곱하기 10의 6승이구나. 단위는 헤르츠구나. 얘 단위는 라디안이고.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적용해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볼까? 2파이 곱하기 헤르츠 1 곱하기 10의 6승 나누기 베타가 8분의 파이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고 이 다음 일은 계산기가 해 줍니다. 계산기가. 그래서 기호를 모르고 단위를 몰라도 기출문제 암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냐면 이런 문제들 뒤에도 나오고 그 뒤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면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